네, 올 1학기 4월부터 제가 시작했는데요. 비대면 수업 체제로 유튜버를 채널을 개설해서 시작한 게 지금 거의 100여 개 컨텐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제 채널 크리에이티브를 구독하시게 되면 이런 재생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주로 이제 1학기 때 제가 강의한 이 내용을 많이 보시겠네요. 마케팅 관리 클래스입니다. 이 별도의 마케팅 클래스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수업용으로 제가 강의한 내용은 바로 마케팅 관리 클래스다 있고, 이번 학기에는 이제 요 내용 챈 섹션 이 클래스 속에 인터넷 마케팅 클래스 속에 앞으로 차곡차곡 또 하나씩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강의 기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5주차, 6주차에 여러분의 통합 마케팅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죠. 물론 여러분이 어떤 사업 아이템을 하나 선정하셔 갖고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 선정할 때 교보제로 활용되는 실습 카드라는 용어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실습 카드의 실체가 지금 이 그림에 나타나 있네요. 자, 요런 최근 5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모델 사례들을 제가 150장에 걸쳐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넘버링이 1번에서 지금 150번으로 바뀌어 있죠? 예, 150장의 지금 카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공유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이제 중간 과제와 기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은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객 니즈를 항상 신경 써라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고객은 저죠? 예, 여러분의 베프, 저라는 사람의 한 주간 생활 반경을 아셔야지 여러분 저에 대한 니즈를 아실 것 같아서, 저의 시간은 이렇게 일주일 시간, 월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이렇게 체감 시간이 여러분과는 좀 다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월요일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점점점 금요일 데드라인까지 가면 굉장히 압축되는 느낌을 비대면 1학기 때 느꼈습니다. 자, 저는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강의본을 작성하고, 그리고 강의본의 최근 사례를 업데이트하면서 추가로 뭐 넣을 건 없나 이런 걸 반영해가면서 강의본을 수요일까지 아마 작성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녹음을 하는 거죠. 파워포인트에 제 강의 녹음을 합체시키는 과정을 목요일 아마 점심 오후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목요일 한 오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 준비가 되면서 업로드도 하고, 목요일 저녁 때이 클래스의 공지를 이제 하는, 물론 쪽지나 강의 자료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공지를 매주 할 겁니다. 이렇게 녹음을 하고 업로드를 최종시키는 과정은 아마 금요일 0시까지는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매주 금요일 날 오전 6시에 전국적으로 제 강의 콘텐츠를 시청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저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과제 피드백도 월요일부터 쭉 해서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해서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해 드리는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또 공지가 나갈 겁니다. 지금부터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보다 집중해 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자, 저한테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부류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마케팅 과를 배우신, 1학기 때 배우신 분들은 저한테 배우신 분도 있고, 다른 교수님에게 배우신 분도 있고, 또 마케팅 관리라는 과목 자체를 아예 수강이 지금 안돼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 그리고 또 올해 마케팅 관리 1학기 때 비대면으로 배우셨다 그러면 저한테 또는 타 교수님한테 배우신 분들, 여러 유형이 있을 겁니다. 기억력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다행히 저는 이미 공지를 해드린 바와 같이 제 채널 안에 마케팅, 여러분을 다 묶을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한 컨텐츠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 37가지가 되더라고요. 자, 크게 보면 여러분이 우선 마케팅의 핵심 개념, 고객 가치와 고객 니즈, 그 다음에 STP, 4P, 적어도 요세 부분을 주제로 한 콘텐츠들은 꼭 완료를 하시고 다음 주부터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마케팅 얘기를 할 텐데,
기본 개념, 중요한 개념들은 제가 설명은 안할 겁니다. 이미 다 배우신 분이라고 가정하고 본격적으로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통합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니까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과제, 당장 해야 될 시급 중요한 일, 뭐냐? 우선 여러분의 과제는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지금 제 채널에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 과제도 여러분 채널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채널, 유튜브 채널 없으신 분들은 채널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다음 주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꼭 시간 지켜주십시오. 6시까지 이메일로, 학교 이메일은 아니고요. 제 네이버 메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착오 없으셔야 됩니다. 학교 이메일이 아니고 네이버 메일로 본인이 개설한 채널 이름을 저한테, 메일명에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시면 돼요. 오후반이냐 저녁반이냐, 그 다음에 이름 조이서, 그 다음에 주제가 뭐냐, 메일 주제가 유튜브 채널명이다, 이렇게 여섯 글자를 적어주셔서 메일 제목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명을. 그리고 메일 내용은 뭐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한테 메일을 보내실 때는 이런 형태, 오후반, 이름, 메일 제목. 그리고 여기 지금 오후반이라면 여러분 정규 수업, 지금 신청한 수업이 2시 반에 시작되는 분이고, 오후 5시 25분으로 되어 있는 분은 저녁반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5시 25분이라고 해서 오후반이라고 하시면 제가 혼동이 됩니다. 저녁반입니다. 저녁반. 끝나는 게 저녁 시간에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미리 이걸 학습을 하셔야 돼요. 적당한 제가 지금 하는 형태, 파워포인트에다 발표 음성을 결합하고 또 이렇게 펜으로 뭔가 표시하는 뭐 요 정도의 스킬을 제시해주는 유튜브에 검색을 쳐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검색해서 시청을 해서 스킬을 익히신 다음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이번 주에, 다음 주 초반까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제 내용은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요 기법이 다음 페이지에 또 제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미리 유튜브 컨텐츠를 보시고 그 프레젠테이션 기법 정도 수준은 맞춰서 과제와 발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케팅 관리 클래스에 보시면 이 세 가지의 컨텐츠가 있을 겁니다. 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 내용은 뭐냐, 결국 마케팅하는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고서, 발표 보고서는 어떻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발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팁을 정리해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요 수준은 최대한 참조해서 여러분이 과제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실 때 좀 많이 반영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실제 제출할 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뭐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요 영상, 요 컨텐츠의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오늘 제가 강의 기획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소감, 아니면 앞으로의 각오나 기대사항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요청사항 뭐 여기 중에 하나에 대해서 적당하게 여러분이 저에게 구두상으로 말하는 것처럼 적어주시고, 한 두세 줄 정도 적어주시고 끝에다가 여러분의 학번을 적어주십니다. 이름은 적지 마시고요. 절대 학번만 적어주시면 제가 출석한 걸로 확인하는 밝겠습니다. 제출 시간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 11분. 자, 11자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주에 저한테 제출해 주실 거는 요 댓글 과제하고 채널명 이메일로 알려주는 요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저한테 전달해 줘야 될 다음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